오빠 어디 떨어졌어?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예. 날씨 안 좋습니다. 네. 댄스. 네, 그래서 우리 나눠서 계산할까요? 그래서 shall we split the bill? Shall we split the bill? 네, 그래서 다 같이 now. 네, 그다음에 우리 외식 할까요? Shall we eat out? Shall we eat out? 네, 그다음 우리 이제 갈까요? Shall we go now? Shall we go now? 네, 그래서 만나다는 meet. 네, 우리 다섯 시 만날까요? Shall we meet at 5? Shall we meet at 5? 네, 우리 각자 계산할까요? Shall we go Dutch? Shall we go Dutch? Dutch p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만 돕는 방식. Dutch pay. Shall we go Dutch? 네, 그 다음에 우리 춤출까요? Shall we dance? 네, 그 다음에 다섯 시 At 5. 네. 네. 아, 각자 자기께 제일 어렵죠? 아, 네,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 찍을 때 댄스 그 어깨 막, 막 댄스가 얼마나 어려운 건 그래, 그래. 아, 네, 저 이거 공부를 아까 스페인 엔딩 잡아야겠다. 디어럴. Let's go to the movie, 디어럴. 그렇죠. 우리 영어 극장에 갑시다. 라는 표현은 뭐 하면 되겠다. Let's go to the movie theater. Theater. 네, 그 다음에 You can keep your money at a bank. 그렇죠. 너는 너의 돈을 보관시킬 수 있다. Money. You can keep your money. 어디다가? At a bank. 은행에다가. 그 다음에 We are students at this school. 그렇죠. 우리 학교 학생이란 말. 우리는 이 학교 학생이에요. Children ar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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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en은 이거 어린이들이 있는 정원, 유치원, 예. 어, 제 다음에 그래서 she went to the car. 많이 듣고 좀 따라와봐. 그래서 뭐? She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to buy her skirt. 그렇죠, department store. 뭐? Department store. 네, 그래서 department store가 뭐예요? 백화점. 그렇죠, 그녀가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She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네, 치마를 그녀의 치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To buy her skirt. 네, 그러면 이 정도 보고요. 네? 좀 얘는요? 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5분간 다 해야 돼요. 맞아, 했습니다. 2분간이니까 다 해야 돼. 좀 빨리. 일어나게. 막아. 다 해야 돼요. 얘가 안 했단 말이에요. 딴 것도 집중적으로 시키면 되지. Do you want to lose weight? Drink a lot of water. 물 좀 많이 드세요. Drink a lot of water. Yes. 저
물 마시고 못 마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사 30분 전에 물 마시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그렇죠.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뭐라고요?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Half an hour before meals is the best time. Half an hour before meals. 오케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민아, 여기서 뭐 기억나는 뭐가 있나요? 일단 half an hour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Half an hour의 뜻은? 그렇죠, 이게 30분이다. 그래서 이게 오후가 좀 됐다. 그래서 1시간의 절반. 북한 건데, 선생님 여기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시간의 절반, half an hour. half가 2분의 1, 절반이다. 그 다음에 승빈아, 여기에 왜 is가 와야 된다 했지? 그거 half an hour이냐 시간, 그 맨 이거 말고 답지 않게 그 선생님이 답장을 안 받으셨네요? 답지 않대요? 답지 않대요? 답지 나중에 뗄 거야. 보아야지. 아, 그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냐? 아 진짜 좋다. 몇개 기억나고? 진짜 진짜 초딩 같다. 초딩이 맞아요. 아니 내 말이 진짜 초딩 답단 얘기겠냐? 초딩 같단 얘기겠냐? 아우 초딩 답네 이거야. 아우 초딩 같은 놈 이거야. 뭔 거야? 이거 형이 얘기하는 거. 2번. 그래.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왜 이거 안 하니 지금 이거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할까? 아니요. 좀 그런 좀 합시다. 그렇게 해도 돼요. 기막이 사서 잠이 좋은 거 배우고 있다. 오빠한테 배웠습니다. 좋은 거 배우고 있어. 그래서 왜 이즈라 했어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까? 아 진짜 모르겠어. 왜 이즈라 했죠? 그때 진짜 아니고 그때 얘는 얘 저 meals 보고 이거 안 만들어봤어 내가 데이다 하면 안 된다 했죠. 근데 뭐 진짜 보고 하고 식사 전 30분이었죠. 식사 전 30분. 식사 전 30분은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한 거지. 그때들이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it is the best time.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라는 뜻이죠. 그것들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뜻이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before meals는 뒤에서 뭐 해줄 뿐? 꾸며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다 했어. 뭐를 예를 들었냐면 일단 one of my friends 한 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못생겼다 하고 싶으면 is ugly야, are ugly야. 그래서 my friends. 선생님 my friends는 당연히 are죠. my friends are 해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가 있으니까 얘는 he, she, is야, he, she, are야 하면 당연히 is죠. 그래야 됐다. 그니까 내 친구들 중에 여러 명이 못생겼으면 뭐라고 될까? Some of my friends. 잠깐만, 스네이크 스플링 까먹었네. 그렇죠? 맞습니까? 내 친구 중에 못생긴 애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None of my friends is ugly. 그럴 리 없습니까? 거짓말인데, 내 친구 중에 못생긴 애는 없을 때. 그래서 여기 지인이 표정은 없는데 뭐. 있습니까? 많습니까? 선생님 저희 반에 못생긴 애 딱 한 명 있어요. 왕자병원.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중에 많은 애들이 못생겼으면 뭐라고 되겠어? 내 친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못생겼으면 Many of my friends are ug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 네가 물을 마신다면 너는 위장이 가득 차있다는 걸 막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럽게 먹게 된다. 아 그래? 막 스트링이 뭐야 도대체? 뭐라? It's for, therefore you eat that. Very good. It's so, if you drink water,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Your stomach is full. Therefore. Therefore. You eat less. You eat less. What will you? Your stomach is full. Your stomach is full. But that what will?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Okay, so therefore, so, 무슨 선생님이 뭐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없죠? 그쵸? 또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앞에 원인과 뒤에 간단하게 설명해 그건 그냥 뭐 옛날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설명 안 했고 그쵸? 또 뭐 다른 분 기억나는 거 없나요? 뭐 또 기억나는 거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네, 여기에 뭔지 생겼는지 아, 제생겼다 뭐하는 데인가요? 국민만세를 잡아온 거죠. 네 배가 부르다, 네 위장이 가득 차 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계속 있어. 네 위장이 가득 차 있다 는 것을 내가 뭐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부르고 싶어 자, 이 문장은 없다 치고요. 이 문장 없다 치고 Your stomach is full. 이란 대답도 싶어. What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영어로 또 What에 대한 대답도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 I feel if I drink wat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What do I feel? 내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What do I feel? 만약 내가 물을 마시게 된다면 If I drink water.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What do I feel if I drink water? 뭐라고? What do I feel if I drink water? What do you feel? What do you feel?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눈이 부셔.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을 기술적으로 마셔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지민아 뭐라고 할까? Therefore, So, you drink도 좋아. 근데 여기에 보면 넌 마신다. You drink 넌 마신다잖아. 넌 마셔야만 한다 하면 조동사를 좀 섞어줘야 양념을 좀 드링크에다 양념을 좀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You will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하면 너는 마실 것이다죠. 마실 것이다. Will. 그래서 should drink나 뭐 must drink 이렇게 해야지 해야만 하는 거죠. What does therefore?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Therefore, you should drink water on a regular basis. 이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조동사들을 써서 동사의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과에서는 명령문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뭐 할 것이다, 마실 것이다. Will drink, 마실 수 있다. You can drink. 마실 수 있다. Can drink. 마실 것이다. Will drink. 마셔야만 한다. Should drink. Must drink. 마실지도 모른다. May drink. 마셔도 된다. May drink. May는 추측과 허락이라 했어. 일기예보를 할 때 이렇게 하겠지. 일기예보를 할 때 일기예보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일 비 내릴 확률이 50%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한다? Rain tomorrow. 이게 무슨 뜻이야? It may rain.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이 뜻이죠. 일기예보할 때 뭐뭐 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비가 올 확률이 100%야. 그럼 뭐라고 그럴까? It will rain tomorrow. 이겠죠. 그렇죠? It will rain은 뭐라고 얘기하나?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조동사를 썼을 때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걸 배우는 게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몇 달 안에 너는 점점 날씬해지고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린 느낌의 문장으로 써봐. In a few days, you'll become.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뭐뭐 할 것이다. You become thin and healthy 하면 너는 점점 날씬하고 건강해진다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양념을 좀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죠. 자, 이거 보면 발음이 한 번만 더 해줄까? In a few months. 그렇죠. In a few months. 다 같이 in a few months.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In a few months, you will become thin and healthy. Okay.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서 집에 안 갔다 와요. 아, 바로 학원 나갔어? 우리 또 수민이의 또 기분 상태는 어땠어? 왜, 왜 동생들은 언니의 심기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뭐 하래요? 어? 아, 우리 동생들이 네 눈치 안 보냐? 보지 눈치야. 내 기분이 좋은 거 나쁜 거 했다. 니들은 이제 그러니까 맨날 언니랑 누나한테 맨날 이렇게 혼나는 거. 저 맨날 맞아요. 너만 잘못하면 맞아요. 누나가 뭐 하면 제 누나 방에 가도 막 부부가 아니 누나가 제 방 들어오면 저는 뭘 안 하나요? 맞아 자기 방 들어오면 뭐라 해요. 누나 쟤는 막 들어오면서 누나는 제 방 그냥 아무 때는 걔는 쉬냐 걔 시도 없이 맨날 들어오는데 자빈이는 어때? 자빈이도 오빠가 막 네 방 막 들어와? 아마 너는 들어가면 혼나? 언니가 더 좋아. 이거 다 똑같네. 너는 어때? 안 된대요. 맞아요? 아, 네가 막 혼내는 거야 누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제가 장치고 방에 들어가요. 아 봐봐 애깐다니까요 언니. 내 물건 있잖아요. 아니 언니가 제 방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언니가 계속 제 방이 아늑하대요. 그럼 바쁘다 했어요 제가. 그건 또 싫대요. 나도 우리 회사가 맨날 근데 우리 방, 아 내 방이 계속 좋다면서 제가 바꾸자면 맨날 바꾸지 말자 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위바위보로 바꿔. 그래서 제 방이 너무 더러워요. 겁나 불편하겠다. 선생님 아빠가 들어가면 치료할게. 왜냐면 저는 그냥 오빠가 옷이 있어서 그냥 막 들어가는데 안 혼나거든요. 오빠가 제 방으로 나가 있어.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들이 좀 때리고 막 해. 아, 싸워. 아, 그러면 엄마, 누나가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으로. 살짝만 내려 뜯어가지고. 아니, 뭐라, 그냥 살짝. 설명 다른 때가. 네가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주민이가 울어가지고 랜덤으로 듣기 싫어 죽겠어. 알겠습니다. 자, 리클의 내용을 볼 때 물을 식사하기 30분 전 식사하기 30분 전이 위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였지? Have an hour before meals. 30분에 마시라고 한 이유로 우리말로 쓰면 우리말로 뭐라고 쓸까?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면은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좀 제가 적고 싶은 대로 적어. 적고 싶은 대로 적어 아니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면은 너의 위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들 수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더 적게 먹을 수 있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본문을 눌러가서 If you drink water,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eat less. 이 문장에서 If you drink water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If you drink water 언제라는 말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그쪽 water 뒤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If you drink water half an hour before meal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은 뭐? Half an hour before meals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표시 화살표를 표시하면 되는데 half an hour before meal. If you drink water half an hour before meal, 네, 만약 네가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게 된다면 이말입니다. 여기에 생략된 말을 그러니까 성빈이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half an if you drink water 뒤에 생략된 말을 찾아낸 거죠. If you drink water half an hour before meals, your stomach is you feel your stomach is full, so you need less.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Okay. What is the most exciting thing that you have done in Cebu? What was the most? How was your trip to Cebu? How was it? How was it? Was it interesting? Was it exciting? Was it boring? Okay. How was it? How was your trip? 여행이 어땠냐? It was good. What did you do there? 놀았어요. You played in water. Okay. Is that all? Anything else? Is that all? Anything else? 딴 거. 맛있는 거. What was the most delicious food in Cebu? Barbecue. And? Mango. Wow. You can. Hey. I envy you. We envy you. 어?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안 되나? 전에 한번 나왔어요. 한 번 쓴 거? 저희 한 번 했었잖아요. 야, 없을 때. 없을 때. 갔다 왔다. 아, 제가 저 선물 사왔어요. 난 선물 드리고. 아, 안 해줬어요. 맞아. 그래. 안 사왔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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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식사 후 30분 전에 만약 물을 마신다면 위장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래서 더 적게 먹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으라 했는데요. Happening at the same time every day or week. Happening 어떤 발생하는 언제 At the same time, 언제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언제 또는 언제 매일 또는 매주 매일 또는 매주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뭐예요? 발생하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예요? Regular. Happening at the same time every day or week.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이라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에 발생한다. 같은 시간에 내가 남친을 한다. 같은 시간에 내가 자러 간다.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하는 거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So far away. Okay, I see. 레귤러의 영양풀이가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you are at a party. Okay, handsome boys and pretty girls are all around you. Handsome boys and pretty girls are all around you. 그치? 틀림없이 뭐다? 틀림없이 드림인 거죠. 네. 왜 꾸미겠지? 없잖아요. 근데. 아, 눈을 씻어봐도 없는데. 얘네들이 왜 이래요? 그렇죠. 됐습니까? 한국말 뭐 얘기했었어요? Some boys and pretty girls. 맨날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You want to make a new friend. You want to make a new friend.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at? Look into a person's eyes. Look into a person's eyes. If they look at you often, if they look at you often, they may like you. They may like you. If you like them, if you like them, look back. Look back. But you must not look for too long. But you must not look for too long. They may get scared. They may get scared. Okay, 일단 여기서 어떤 공통적인 색을 칠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거랑 벌써 칠해져 있네. 이거랑 그렇죠?
그래서 얘들의 공통점은 다 뭐? 뒤에 뭐가 일단 뒤에 뭐가 온다?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의 원형이 온다. 그렇죠? 그럼 얘들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얘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하는 조동사. 조동사는 하는 일이보다 동사에게 양념을 뿌리는 거죠. 양념. 양념치킨으로 만들어준다. 그냥 생닭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양념을 좀 뿌려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것 같듯이 마찬가지 하다시에다가 어떤 하다시의 뜻을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조동사고요. 조동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오고 그 다음에 낫을 넣고 싶을 때 조동사 뒤에다가 낫을 넣어서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can swim, 수용할 수 없다, cannot swim, 그렇죠. can swim, cannot swim 이렇게 만들고 조동사 뒤에 낫을 집어넣으면 되고 조동사와 낫은 may not을 제외하고 모두 축약형이 있습니다. 줄였을 형태. 그래서 cannot은 can't, 그 다음에 must not은 축약형이 뭐겠다? must not에 그렇죠. must to 했어요. must.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must. 해서는 안 된다. 큰 기조 이거. must. 그 다음에 will not의 추가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가 되는 거예요. will not의 추가적으로 want가 된다. like. 그 다음에 should not도 줄였을 수가 있죠. should not가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 간단도 눈에다가 익혀야겠습니다. 네, 오늘들 일단 중요한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얘들이 들어간 문장들 같은 경우에 뜻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그냥 get scared의 뜻은 뭐예요? get scared의 뜻은 get scared의 뜻은 그렇죠. 점점 겁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근데 메인을 넣으면 점점 무서워진다 이따가 조금 바꿔야 됩니다. 어? 네, 뭐예요? 버리.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어려운 표현 없는데 make a new friend는 본 것 같은데 make a new friend 무슨 친구를 사귀다. 그렇죠. 새로 새 친구를 사귀다 이랬어. 새 친구를 만들 수는 없죠. 또 집에 가서 심심한데 새 친구를 하나 만들어볼까 뭐 이러면 안 되죠. 친구를 사귀는 법. 네, 그다음에 look back도 본 것 같은데 look back이 뭐였어요? look back 이렇게 보인다? look back? 그렇죠. 되돌아보는 것도 되돌아보는 거 give back이 뭐야? give back give back give back인데? 되돌려주는 거지. 되돌려주는 거 give back 되돌려주는 거 누가 나를 look 했는데 내가 look back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을 때 나도 눈인사하는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look back 그러니까 예? 되돌아보다, 뒤돌아보다. 그 사람이 날 쳐다봤을 때 나도,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거나, 김백은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김백은. 그게 아니에요, 되돌려주는 거. 내가 뭘 받았는데, 그걸 김백 하는 게 돌려주는 거고, 룩백은 제가 날 쳐다봤는데, 내가 다시 걔를 쳐다보는 게 룩백. 됐습니다. 네, 이거 학교에 뭐 그런 남자에다 하나씩, 여자에다 하나씩 있잖아. 아니요? 있습니까? 있어요.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커플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 연장 지르고 있어요. 연장 지르고 있고. 저희 학교를 몇 명. 요새 막 서로 막 보면서, 막 이래야 돼, 없어? 학교에?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있었다가 없어졌어. 열정 학교. 연장 커플 없어요. 일반 있으면. 뭐? 한참 그런데 관심 있으면 알지. 헤어졌잖아. 꽤 늦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반창회 한다고 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그럼 이제 걔네들 망치 얘네 둘이 잘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아?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 따로 맨날. 오케이. 다음에 for too long 뭐야?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이거. 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렇죠. 부정적. 너무 지나치게 오래.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봐야 될 것들.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네? 애는 도대체 여기서 뭔 일 하는 걸까? 아, 열심히 놀이 잡고 있지. 너 책상을 준비하려고 모르겠어. 언제? 아까 전부터 바꿔봤다. 옷을 못 줬다. 너 뭐 어쩌다 그랬는데? 그냥 그랬다고? 전시가 있고. 여기서 본 거 아니야? 여기 부딪힌 거 아니야?
아니요, 밖에서 눈다고 그랬어. 그러네요. 애시 들어가고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 애시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이 녀석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에러 파티, 뭔가 에러 파티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이 말입니다. 안녕. 그다음에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 in you. is가 아니고 are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make a new friend는 무슨 뜻이었는데 그 앞에 to를 붙여서 뜻이 바뀌었죠.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인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다시 한 번 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것. 하나 다르게 해도 되는데 이건 뭐 사실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도 되고 뭐뭐 하려고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뜻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끼리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건데 뭐뭐 하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되었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do that의 뜻은 알 텐데 do 대신 뭐 대신 맞죠? 두 대신 뭐 대신 맞는가? 두 대신 뭐 대신 맞는가? 여기에 요 어딘가에 두 대 자리에다가 두 대를 빼내고 두 대 자리에 고대다 고대로 딱 넣을 수 있는 뭔가 있는데 그걸 찾아오란 말입니다. 아, 두 대. Okay, look into a person's eyes. If they look at you often, they may like you. 자, may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뭐, 뭐뭐 해도 된다고 부동사로서 그 다음에 뭐, 뭐뭐 할지도 모른다고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뜻 중에 뭐냐 그러니까 They may like you의 뜻이 May의 뜻은 뭐뭐 해도 된다와 뭐뭐 할 You may go home 너 집에 가도 돼 그러면 뭐뭐 해도 된다고 It may may tomorrow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고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냐 If you like them, look bad. But you must not look for too long. 다음에 they may 여기 마찬가지 may가 일본이냐 일본이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get 대신 쓸 수 있는 건 전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ge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get이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런 느낌 들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느낌일 때 get이랑 뭐랑 뭐랑 뭔데 사실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건 그거 상관없다 됐습니다. 이렇게 뭐 일단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은 쓰기예요. 네. 내일은 멈춰요. 이렇게 위에 거 네 개겠네요. 클래스 카드에 스펠 빼고 다 하세요. 테스트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